경찰들이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우와. 이피디입니다. 지금 그 유명한 하조대의 서피 비치라고 하는 서핑 천국? 이쪽 역시 파도가 상당하네요. 제가 속초 해수욕장 쪽으로 들러서 왔는데 거기는 지금 입수를 금지시켰거든요. 오후 4시 넘어가니까는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더라고요. 여기 서피 비치는 지금도 서핑을 하고 있어요. 이쪽은 상당히 이국적으로 잘 꾸며놨네요. 지금 오후 5시가 조금 넘어가니까 손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속초보다 더 많은가? 여기 서피 비치는 아직도 끝이 없는데 저쪽 끝에까지 거의 1km 정도 이쪽을 한 회사에서 거의 독점으로 해변을 이렇게 꾸며놓고 서핑 강습 및 여러가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가족들보다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건물 보면은 살짝 이국적인 분위기도 나고요. 제가 뭐 여기 사람 구경 온 건 아니고 최근에 동해안 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해수욕장에 방문객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양양이잖아요. 양양. 유독 양양만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오늘이 광복절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저기 좀 전에 봤던 속초 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은 물론 이제 해수욕 금지 시간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은 거기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세대 때는 해수욕장 하면은 비치 파라솔 엄청나게 쫙 깔아놓고 뭐 수백만 명이 그냥 사람 걸어다닐 틈도 없이 그렇게 많은 거를 상상하곤 했는데 그래도 속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양양은 뭐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데는 올해 방문객이 10% 20% 늘었다고 하는데 유독 양양만큼은 줄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이 시간과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잠시 후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거리를 걸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피 비치라고 하는 나도 서핑은 많이 하는데 거의 매일 해요. 저도 서핑을 웹서핑이라고 이쪽 해수욕장 이름은 좀 어렵네. 중광정 해수욕장 중광정 해수욕장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하조대 해수욕장 저쪽으로 더 가면은 그러니까 속초 방향이죠. 원래 더 유명했던 곳이 원조라고 할까요? 동호해변이 원래는 서핑의
이쪽 양양에서는 원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동호회변이 상당히 서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인데 지금은 이쪽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이쪽을 잘 꾸며놔서 그런지 아니면은 동호회변 쪽에 서핑하는 업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한 업체가 너무 독점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동호회변은 이제 옛말이 됐고 지금은 이쪽 하조대 서피비치가 동해안 쪽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 제주도도 많이 가겠죠. 외국 사람들이 서핑한다고 여기를 소개해줘서 데리고 오면 놀란다고 합니다. 파도가 없어서 이게 무슨 파도야 그러면서요. 그나마 이쪽 양양해변이 서핑하기에 조금 낫기 때문에 서핑 업체도 많이 있고요.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주도로 가려면은 비행기도 타야 되고 멀고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저도 여기 오는데 지금 오후 3시 좀 안 돼서 출발해 가지고 5시 안 돼서 속초에 도착했거든요. 그만큼 속초 양양 고속도로가 이쪽 양양에 아주 큰 기여를 했죠. 그런데 서피비치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확실히 눈 호강이 되긴 하네요. 오,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이래서 해수욕장이 보통 8월 20일경 정도 되면은 폐장을 하나 봅니다. 상당히 차갑네요. 파도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아쉬운 대로.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은 못 가지만은 뭐 이 정도로 만족해야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오늘은 바람이 거의 안 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부는 상태에서 이 정도 파도면은 만족해야겠죠. 이쪽 서피비치 해변과 저쪽에 속초나 하조대 쪽 해변의 차이점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옷차림이 달라요. 이쪽은 비키니가 많아. 와, 이거 눈을 어디다가 둬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 카메라에서는 조금 역광이라서 자세히 안 보이죠? 저는 지금 눈 호강하고 있습니다. 하조대나 이쪽 일반 해수욕장에서는 대부분 내시가드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시가드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입은 사람은 아마 쫓겨날 것 같아. 이게 해수욕장이지. 이게 해수욕장이야. 아니 왜 내시가드를 입냐고. 해수욕장 왔으면은 해수욕장에 맞는 복장을 해야죠. 이게 바로 해수욕장이죠. 양리단길 인구 해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서피비치에서 약 15분 정도, 10분 정도 달려서 왔는데 여기도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겁나게 많죠? 무려 5명? 근데 뭐하냐? 파도도 없는데? 어? 여기 파도도 없는데 뭐하는 걸까? 확실히 아까 서피비치 쪽, 하조대 쪽이 파도가 좋긴 하네요. 여기는 저쪽에 방파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쪽에도 방파제가 있고요. 파도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아직 해가 안 졌는데 이쪽이 좀 작은 동네이긴 하지만은 서피비치 쪽은 하조대 쪽은 이런 어떤 식당이라든가 술집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아주 작은 규모고 이쪽이 밖에서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벌써 사람들이 꽤 많고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 외곽에 다 대고 걸어서 왔는데 해변가에 있는 사람보다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아직은 해가 안 졌기 때문에 이따가 한 8시 넘어서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해질녘의 풍경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시장. 여기 지역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인구. 서프 클립. 여기는 저녁에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꽤 많네요. 이따가 저녁에 다시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8시 반, 9시 조금 안 됐는데요. 서피 비치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음악 소리만 크고 지금 다시 인구 해변 쪽으로 왔는데요. 어휴, 음악 소리가 장난 아니네. 저기 경광봉을 들고 걸어오는 저 무리들은 뭐지? 경찰들인가? 경찰들이야. 여기 우범지대인가? 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아까 그 하조대 쪽에 서피비치 쪽에 놀던 친구들이 다 이쪽으로 왔나봐요. 사람은 없는데 음악 소리
9시 반이거든요. 지금이 9시 반. 사람은 없는데 음악 소리만 커. 저 음악 소리로 이제 사람들을 유인하는 거겠죠? 오히려 사람은 이쪽이 더 많네. 어마어마하다. 이게 뭐야? 낭만 포차? 양양 낭만 포차? 이쪽이 해수욕장 입구고요. 이쪽 골목에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양양에 인구 하는구나. 블랙홀이네, 블랙홀. 이 근처 해수욕장 놀러 왔던 사람들 다 빨아들이네요. 이쪽은 살짝 조용하고요. 그래도 이쪽은 분위기가 좀 납니다. 양리단길 편의점. 그냥 뒤에다가 무슨 리간만 붙이면 다 이름이야. 근데 아까 그 집 양양포차 거기 말고는 손님이 별로 없네요. 인구시장 여기가 끝인데 이제 더 이상 없네요. 이쪽이 끝쪽인데 여기는 왜 사람이 없어. 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아무리 사람이 몰려도 되는 집만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네. 역시나 뒷골목은 한적합니다. 근데 아까 그 앞골목 빼놓고는 그다지 이쪽으로 하면 저쪽 끝인데? 거기밖에 없네요?
여기는 장사 안 하고. 저기만 사람이 많아. 아까 저기 사람 많은데 그 사이 골목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골목 한번 가봅시다. 인구 수산 포차 조개구이 저기 좀 사람 많네요. 그런데 2층도 있는데 2층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내일이 휴일이라 오늘 사람 되게 많을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적네요. 아까 사람 많은데 거기 빼놓고는 이게 뭐지? 오. 여기도 이게 진짜 멋진 곳인데 손님이 반밖에 없다. 여기 조개구이집에 손님 좀 많고요. 뒷골목에 우리 흡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무서운 언니들. 여기도 한 3분의 1밖에 손님이 없고, 여기는 손님이 하나도 없고, 스케줄? 오우.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시 스케줄? 서프 월드. 아까 여기가 거기네요. 오우, 그냥. 이제 왜 양양에 방문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아까 사람 제일 많은데 지금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양양 전체가 방문객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여기 분위기 보셨잖아요. 가족 단위로 오기가 힘들어요. 분위기가 안 맞거든. 옷차림도 그렇고 20대보다는 30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로 30대 직장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붓하게 오기가 좀 힘든 분위기예요. 이 문학 소리부터 그렇잖아요.
이거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는데 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아주 질색인 그런 분위기죠. 그냥 여기 부근만 사람 많고 아까 여기 DJ 하던데 저기 아직도 손님 별로 없네. 조명은 환상적인데 생각보다 영업이 잘 안 돼요. 앞에서 많이 좀 꼬셔야겠다. 자, 요렇게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가 많이 오게 하려면은 이쪽 하조대, 인구해변 뭐 이런 쪽에 동호해변 이 근처에 대형 리조트,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있는 솔비치 같은 거 그 정도는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짓기에도 좀 어려운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쪽 뒤편에가 공항이 있어요. 공항 양양공항이 있어가지고 대형 건물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강릉이나 다른 지역은 동해안에 다른 지역은 방문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양양만 줄어들었다는 거는 딱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그마저도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기에는 힘든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양양에 왔습니다. 양양의 서피비치, 하조대에 있는 서피비치, 그리고 이 옆이 죽도해변이죠. 죽도해변, 인구해변 이쪽에 일명 양리단길. 사람이 겁나 많을 줄 알았는데 딱 초반에 좀 빵 터뜨렸다가 그 부분 빼놓고는 생각보다 빈 식당도 많고요. 오늘 양양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피디였습니다.